아침부터 아니 어젯밤부터 계속 비가 와서 이렇게 물에 젖은 개발이 여기 좀 핑크보다는 빨간빛을 많이 띠는 개발이 꽃이 빙빙빙빙빙빙 둘러서 꽃이 많이 펴요. 이렇게 개발이가 꽃이 얼마나 큰지 완전히 꽃이 커서 이런 거는 장지를 넘어서니까 이렇게 무거워가지고 축축 처지고 비가 오고 얘는 봄에 피는 꽃이 이렇게 머리 나와가지고 봄인 줄 알고 이렇게 추워가지고요. 이게 잘 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가? 별 달이 없어요. 잘 크고 있어요. 추워요, 추워. 이렇게 무탈한 거 확인하고 찬바람 그래도 통풍이 돼야 되니까 이만큼 한쪽 열어놓고 한쪽은 닫고 밤에 13도, 14도까지 내려가니까 6도, 10도 미만으로 내려가는 일이 없어요. 이제 일주일 동안. 안심하고. 근데 어제 추울까 봐 해놓고 못 벗겨줬는데 에이 대충이니까 여기도 바람 들어가니까 그냥 놔두기로 하고 요거 이렇게 제라늄 지손이 풀 제라늄 뭐 제라늄으로 알고 샀고 키우니까 그냥 제라늄입니다. 그리고 아유 이게 와 벌써 나오네. 이렇게 순치기 했더니 옆에 곁가지가 새끼들이 송송송송 나와요. 이렇게 순치기 한게 근데 이거는 왜 빠졌니? 순치기가 빠졌어요. 그런 건 늦었어도 해주고. 겨울 시작이니까 3개월 동안 풍성하게 해서 봄에 활짝 피면은 수용이 엄청 클것 같아요. 꽃이 많았던 거라서. 근데 요거는 벌써 송송송송 나온 게 너무 이쁘네. 이렇게 헤헤헤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순치기 여기 이렇게 새 순이 나오는 게 너무 이뻐요. 아우 뻐글뻐글뻐글 나온다 다. 이거 한지 일주일 됐나? 그 순치기 한 거를 여기다가 자잘하게 내려놨는데 죽지 않은 거 보니까 뿌리가 나온 것 같아.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자자자자 해놨는데 순치기 한 거를 뿌리 내보고 싶어서 했는데 나오는 것 같아요. 순치기 하는 게 마르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물기만 있게 나올 것 같아요. 히히. 요거 어쩌저저저저저저저. 와, 잘 자라네. 잘 자라네. 이렇게 개발이가 이건 핑크. 아까 거보다는 핑크핑크해요. 저건 먼저 본 거는 여기 요거 이렇게 빨간색이 좀 많이 들어간 거 요렇게 낑겨서 있었구나. 좀 내년에는 좀더 뽑아서 저거를 화 분갈이를 좀 나눔을 해야 되겠어요. 뿌리 찍기 그거를 나눔을 해야 될것 같아. 이렇게 아우 의심연스러워. 아우 의심연스러워. 그래도 이렇게 요 꼬리는 꼬리가 10개 넘어요. 이렇게 꼬리가 꼬리꼬리하게 빨갛게 나오니까 여기 있어서 이거를 삽목을 하던데 이거 삽목은 안 해봤어요. 싸구려 페트니아 샤피니아 이런 건 싸구려라서 그냥 이러다가 지면은 잘라버리고 말았는데 전번에 겹 페트니아가 꽃을 여기 벌써 졌구나. 다 잘라버렸는데 옆에서 새순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삽목이 된다는 얘기예요. 삽 옆에서 새순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시 폈어요. 피고 쳤네. 다시 피고 쳤어. 여기 꽃이 다시 피는 중. 오, 이렇게 삽목이 된다는 얘기네. 이것도 겹페트니아 다 잘라버렸는데 뿌리가 남아 있었던 데서 새싹 나와서 또 이렇게 꽃이 펴져요. 이렇게 개발이도 요거는 좀 동글동글하네. 이게 꽃송이가 저건 삐죽삐죽한데 이렇게 아유 완전히 이게 매화꽃처럼 이렇게 빨갛게 나왔어요. 매화꽃 피는 것처럼 이렇게 이쁘게 나와서 꽃 피어주고 지고 하늘하늘. 얘는 우짜라 가지고 이런 거에 이만큼 잘라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늘하늘 웃겨 죽겠어. 단발머리 완전 단발시켰어. 긴 거 늘어진 거를 쫙 잘라줬더니 싱싱하게 크네. 지저분한 건 잘라줘야 돼. 고사리. 와, 꽃 떨어지네. 고사리가. 요즘에 비 오니까 습기 유지가 돼요. 피니아. 다 꼬꼬댁. 좀 이뻐, 이뻐. 잘 사왔어. 사오길 잘했어. 요게, 요게, 그래도 요즘에 꽃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꽃이, 아, 이 색깔을, 내가 색깔을 이거 보고 사왔나, 아니면은, 지는 걸 사왔나, 이런 꽃은 없었는데, 이렇게 폈어요. 그 외목대로 길게 한번 세워서 피워보려고. 그 중에서도 꽃은 계속 피니까 이렇게 얘네는 이렇게 꽃 인심이 좋아요. 그 대신에 겨울이라 꽃이 알개개개 이렇게 조그맣게 폈어요. 이렇게 알개 완전히 손톱만 아주도 막 켰네. 본래는 이렇게 꽃이 큰데 이렇게 우와 본래는 이거보다 더 커야 되는데 작아진 건데 겨울에 꽃이라고 더 작아졌어. 피긴 피대 작게. 와 웃긴다 웃겨. 이게 이제는 정상인데 이게 그래도 정상인데 이거는 와 이렇게 꽃 크기 차이 너무 재밌어요. 꽃 크기가 이렇게 작아질 수도 이렇게. 아 예쁘다. 예, 등껍질인 것도 아니고 거북이 등껍질도 아니고 여기 같이 피어스. 이게 이름이 피어스? 피? 뭐라고 했는데? 피어스? 피고 지고 후쿠시아 중에 제일 오래가고 건강하고 웃자라가지고 웃자라가지고 그냥 고개 한들 바람에 흔들리면서 피어요. 좋아. 아쉬우니까 이게 이렇게 컸어요. 와 잘 자란다. 이게 꽃 피면 정말 이쁠 것 같아. 꽃도 올라오는지 봐야지. 제라늄 지손이풀 제라늄 이게 풍로초 같이 이뻐요 이뻐. 여기다가 걸어놨어요. 걸어놓고 사랑초. 에이 내 가슴말이 사랑초. 이렇게 잘 크긴 하는데 꽃이 어떤 게 어떻게 피는지 꽃이 요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피고 지고 하다 보면은 이게 줄기가 좀 세지겠죠. 튼튼하게 요게 부채같이 이렇게 잎이 부채같이 사랑초라니까 이것도 사랑초라니까 아 완전히
씨앗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게 요거 요런 거 하나 갖다가 새끼 쳐가지고 잘 크고 있어요. 어? 이거 여기서 제라늄, 아이비 제라늄 툭툭 잘라서 뿌리나라고 했더니 꽃이 피고 있네. 어머나 얘 좀 봐. 꽃이 피고 있어요. 여기 꽃봉오리 뿌리 내리라니까 꽃이 피고 있어요. 이렇게 둘 데 없어서 못 들어가요. 갈 데 없어서 못 들어가요. 이거 제라늄 딱 단발령에서 뿌리 내리라니까 꽃이 피고 있어요. 히히. 좋아요. 겨울이 의심년스러워도 또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기 덴드롱도 보니, 어? 아니 이거 말고 이렇게 여기만 이파리만 뜯어줘야지. 이렇게 이파리 사이에 곁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응? 이거 다 이파리 다 뜯어줄 거예요 겨울에. 그러면은 저기 여기 요거처럼 새순이 곁가지가 나와서 저기 이제는 줄줄줄줄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게 커가지고 덩쿨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덩쿨이 올라오네. 덩쿨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곁가지가 커서 덩쿨이 만들어지고 덩쿨이 빨리빨리 커야지 저기 위로 올라가서 좌우로 갈라질 건데. 저쪽 기둥에 하나, 이쪽 기둥에 하나, 기둥 세 개를 각각 다른 꽃으로 키우려고 붙잡아매서 이렇게 붙잡아매서 키우려고. 하트가 노란 하트가 결국은 이렇게 뿌리가 나더니 말라서 이렇게 습해서 그랬는지 하트가 브라운 하트가 됐어요. 브라운 하트. 요거는 잘 살아있는데, 응? 요거는 잘 살아있는데, 서, 우와, 이건 뭐냐? 저기, 이렇게 놔도 너무 이쁘고 재밌던데, 이거 재미없어. 놀 데 없어가지고. 새끼 낳고 뿌리 내리면서 바이올렛 잎 떨어지면 아까워서 툭 박아놓으면 이렇게 완전 다 새끼네. 근데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놔둬요. 재미없으니까. 에이 제라늄 삽목 순 숨치기 다 해가지고 기다리는데 새순이 나왔네. 숨치기 했다고 새순이 나왔네. 다 저 알아서 저렇게 바이올렛도 알아서 자립해라. 아이고 자립하기를 알아서 자립해야 돼. 아이고 이거는 꽃이 활짝 피더니 이렇게 꽃이 활짝 피더니 이렇게 사랑초 옥살리스 이렇게 다 쳐줬어요. 완전히 다 같은 날 쳤는데 저쪽에는 새순 나오는데 너는 안 나오니? 같은 날 싹 쳐줬는데 얘는 새순이 안 나오네. 순직히 안 옆으로 아우 나오는구나. 여기 나오네. 옆으로 나와요. 어떤 거는 나오고 착한 녀석은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순직히 한 곳에 새순이 나와요. 아 착한 녀석은 나오고 말 안 듣는 녀석은 안 나오고.
100원이야. 요거는 페페로미아로 들어가던데. 이렇게. 에이, 이렇게 겨울이 을씨년스러워요. 너무 추우니까. 추워요, 추워요. 페페로미아도 이것도 여기를 탁 잘라가지고 이렇게 새끼를 쳤더니 뿌리가 엄청 엄청 나서 이렇게 잘 크, 잘 크고 잘라준 물에서 새로운 새순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잘 크고 여기 밑에서도 나오고 기운이 아주 뻗쳤어. 이렇게 이것도 여기 이렇게 나오고 위에서도 나오고 이거 새끼 치고 보험 든다고 새끼 쳤더니 엄청 엄청 나요. 에이쿠 요거 후쿠시아 씨 이게 열매 이게 맛있어요. 맛있어요. 씨 이거 먹어도 돼. 물 줘야 되겠네. 말랐어. 그. 브라질리아도 잘 크고, 에이 잘라줬더니 이렇게 새순이 막 나오고, 치킨답소스도 잘 크고, 이렇게 잘 커요. 이거를 꽃은 다 정리해 줬는데 잘라서 이 작은 순을 새로 키울까 그냥 이대로 키울까 고민하는 중 일단은 놔둬요. 오늘 비 오고 하니까 그냥 이틀 동안 어제 그제 병원에 다 체크 다 한다고 마친다고 하러 다녔더니 너무 힘들어서 몸살 이제 과로 쉬어줘야 돼요. 쉬지 않으면은 아이고 노인네 병나. 날씨도 비도 오니까 집콕 합니다. 여기 너무 삐죽하니 큰 것도 그러네. 달개비만 여기서도 자꾸 떨어지던데. 이게 엉성해져서 자꾸 뚝뚝 떨어져서 떨어지거나 말거나 떨어지면 여기다 얹어주든지 얹어주는 거 뿌리 다 내렸네. 오, 와, 벌써 뿌리 내렸네. 뿌리 내리든지 아니면 떨어져서 버리든지. 좋아요. 오늘 월요일, 내일 주말입니다. 이제 모레도 주말이고 푹 쉬어가는 그런 이틀 돼야지요. 아유, 3일 아유, 겨울은 쉬는데 쉬면서 손질해줘요. 이거 다 긴 거 다이소에 사왔는데 짧은 거 요건 좀 짧은 거 그래서 요거 다 이런 거 지지대 해주고 뭐하고 손질해주다 보면은 뭐 그냥 이러쿵 저러쿵 놀 일이 있어요. 흙장난 하는 거 여전하고 물장난 하는 거 여전하고 고사리 요게 이불 10불짜리 이불을 가져온 건데 물 주고 손 봤더니 이렇게 이쁘게 일주일 됐나 열흘 됐나 이쁘게 커요. 이렇게 그런 맛에 그냥 크리넨스 코너를 가서 그냥 싸게 내놓는 거 사다가 키워요. 이렇게.
예뻐 예뻐. 좋아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세요. 나부터 건강하고 즐겁게. 아자자자자. 자, 비가 오거나 말거나,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좋아요. 바이. 시댕이입니다. 예. 좋아, 좋아.